군관 근무 참다 플레이어스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병호 맞춤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라인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매력적인 학기입니다. 신라인. 그러니까 팬더가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네. 세미알로를 받는 게 저기 유일하죠. 그렇죠. 예, 코로나도나 이런 건 이렇게 ES335처럼 생겼는데 그쵸. 망했죠. 그 시리즈 자체가 망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F5를 가지고 있는 세미할로 스타일의 텔레캐스터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처음 바디를 파게 된 이유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텔레캐스트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과는 상관없이 유니크한 디자인과 사운드로 공전 히트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당당하게 텔레캐스터를 대표하는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라인으로 제작된 텔레캐스터 세 모델을 비교 시연해 볼 예정입니다. 평소에 신라인 모델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다뤄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콰이어에서 제작이 되는 클래식 5 텔레캐스터 신라인. 팬더 멕시코에서 제작이 되는 클래식 시리즈 69 텔레캐스터 신라인. 아, 좋죠. 기타 좋습니다. 팬더 재팬에서 제작이 되는 클래식 69 텔레신라인 마오가니.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세 모델을. 그래서 무겁구나. 마오가니라서 무거워. 일반적인 싱글형 텔레픽업이 장착된 60년대 컨셉 모델이고요. 일단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매력적인 악기죠. 매력적인 악기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 70년대 초반에 나오는 이 커스텀이나 디럭스 모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모델이죠. 근데 저는 그 못 맞추겠는데요. 만약에 눈 감고 줬으면. 그렇죠. 다 똑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리를 조금 드리자면 이전에 저희가 이제 깁슨과 에피폰도 비교를 해봤고 다양한 깁슨의 모델들을 뭐 기어 타임즈도 그렇고 플레이어스 가이드도 그렇고 다뤄봤었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팬더라는 브랜드는 상향 평준화를 정말 잘 이뤄냈어요. 모델이다. 네. 라고 생각을 다듬어 그렇죠.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스콰이어를 연주를 하시던 팬더 커스텀샵을 연주하시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네. 브랜드임은 분명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 팬더 멕시코라든지 네. 팬더 USA 아니면 심지어 스콰이어까지는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팬더 재팬은 팬더 재팬만의 사운드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뤄본 신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티지 성향이고 네. 이 뭐랄까 클래시컬한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팬더 재팬의 클린 사운드를 들어보면 굉장히 모던하다. 네, 좀 톡쏘죠. 좀 짧고 트레블이 들려 있는데 그렇게 세 개를 비교해서 들으니까 들려 있는데 하나만 놓고 친다 그러면 멕시코 건지 일본 건지 모르죠. 저도 절대로 모르고요. 심지어 이거는 생긴 것까지 비슷해요. 색깔까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주만 듣고서는 조금 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목재 맛은 좀 나네요. 목재 맛은 좀 나요. 연주를 해보셨을 때 연주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주감은 솔직히 제일 좋았던 게 클래식 바이브고요. 네. 클래식 바이브 1펜 맥펜 순으로 연주가 저한테 이건 다 주관적인 거라 그러면 저거 하고 소리는 맥펜 소리도 좋았고 맥펜 소리가 딱 가운데예요. 네네네. 예. 스콰이어는 좀 무르고 일제는 좀 딱딱하고 멕시코가 딱 가운데라서 요거 좋아하시는 이거 딱 세 개 3분의 1씩 딱 한 것 같아요. 예. 모두 너가 1, 2, 3등이 네. 아니라 111등 그렇습니다. 이 신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아시는 형님 중에서도 이 신라인 모델만 종류별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정도로 매니아층이 강한 악기라고 생각하고 이 물론 50년대 텔레 60년대 텔레 사운드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신라인은 특히나 이 신라인만 낼 수 있는 사운드가 있어요. 있는 모델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뭐, 시연할 때도 과감하게 그 뭐 리드 기타 톤을 없애고 그냥 리듬 기타 쯤에서 이제 끝냈는데 네. 리드 기타 치기엔 세대 다 무리일 것 같고요. 너무 약해. 그런 느낌 이거, 좀 있는 네, 기타죠. 튀어나오지 못하니까 약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뒤에서 백킹을 치면서 네. 사이드 그러니까 자기가 메인 기타가 있고 사이드로 저 예쁜 C9을 갖고 싶다면은 좀 과감히 스콰이어 살 것 같아요. 제일 싸고 그렇습니다. 만듦새도 좋고 스콰이어 살 것 같고 또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팬더라고 써 있는 거 사고 싶다 그러면 뭐 딱딱한 소리도 좋아하시면 1펜 좀 먹먹한 소리 좋아하시면 맥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선생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스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